창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뮤즈의 매드니스라는 곡의 사운드를 만들 텐데요. 매드니스는 보는 바와 같이 베이스가 이런 미디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들어보자면 프리퀀시 움직이고 있는 것도 티가 나고 몇 가지 이제 힌트가 되는 요소가 있어서 나름 조금 따라해봤습니다. 기왕이면 저기 이제 코러스랑 약간의 딜레이가 있으면 좀더 효과적으로 풍성하게 소리를 낼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C4만 갖고 하니까요. 물론 저는 딜레이와 코러스가 있어서 그걸 섞어서 이제 제 프로세스 만들 겁니다. 네, 없으신 분들은 코러스와 딜레이 사시면 되겠죠. 소스 오디오. 자, 세팅은 위에 건 디폴트로 만지지 않았고, 사인파와 소우파, 그 다음에 모노 인풋 소스 그대로 썼고, 스퀘어 파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소리를 들어보자면, 익스프레션 모두 올라간 상태에서, 엠벨로프 1을 따라가기 때문에 엠벨로프 1의 스웰의 소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느려요. 지금 제가 컨트롤한 걸로 보면. 그래서, 어택 타임의 끝까지 올라온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치지 않고 필터 1을 통과하는데 필터 1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프리퀀시도 낮고 해서 올려놨다면 좀 하이가 높은 음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텐데 저는 프리퀀시 자체도 아래로 꺾어놨습니다. 네,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잘. 그다음에 2번을 들어보게 되면 소우파형은 이뭐 레벨은 이와 같고 프로세스 팬이 2번으로 갔기 때문에 2번 요게 이걸 움직이는데 이 녀석은 이제 영향을 받죠. 네, 제가 익스프레션으로 프리퀀시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뎁스, 그럼 식스폴 로페스 프리스 썼고요. 옥타브는 3분의 2 옥타브를 따라가도록 설정해놨습니다. 3번은 모노 인풋인데 이건 필터와 디스토를 통과하는데 샘플 리드스를 통해서 베이스 원음이 거의 안 들리고 기계화될 때 열화되는 사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디스토션은 요 정도만 쓰는 느낌으로 했는데 좀더 과감히 많이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취한 것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쓰게 되면 그래서 네, 저도 양이 좀더 많은 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양을 좀 늘려서 세이브하도록 하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퀘어 파형은 이와 같이 좀돼 있는데 요것만 들어보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옥타브 높은 데다가 이제 튠이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죠. 그래서 튠이 130으로 돼 있는데 높다면 흔들릴 겁니다. 저는 그 정도 많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아서 디폴트 127에서 약간만 움직이는 정도로 흔들리게 이렇게 해놨어요. 만약에 제로 옥타브라면 0 옥타브면 파형이겠지만 저는 고음을 약간 추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스퀘어 파형을 이와 같이 했습니다. 필터를 사실 통과하지 않아도 돼요. 다이렉트 아웃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필터는 통과해야 돼요. 필터 통과한 사운드. 자, 이렇게 했고요. 이네 개를 모두 만진 상태에서의 사운드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익스터널 컨트롤로 제 익스프레션 페달로 익스터널 모듈레이션을 20에서 80% 필터 2의 프리퀀시를 2배에서 40%를 움직이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움직이면 네, 발 컨트롤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더 길게 연주해보고 마칠게요. 참고로 제 딜레이와 코러스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두껍고 풍성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딜레이가 작동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프리셋 나머지 코러스랑 딜레이는 좀더 만져봐야겠지만 리버브까지는 어쨌든 좀더 추가해서 좀더 풍성한 톤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 제가 이제 클라우드에 올릴 텐데요. 이미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 걸 삭제하고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매드니스 2, 매드니스 다시 1. 아니 이거 뭐라고 하지? 매드니스 1, 볼륨 1, 버전 1. 다음에 컨트롤 프리퀀시
exp 페달. 자, 이렇게 하고 퍼블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라이브러리에 요거는 휴지통으로 넣도록 하죠. 예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다운받으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저는 제 디바이스에 있는 거 세이브 잘 해놓고 나중에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감사합니다.